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산업생산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 산업생산 계절 조정지수는 111.2를 기록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109.9였다가 2020년 1, 2분기 내리막을 탔습니다. 그러나 3분기 107.6, 4분기 109.3으로 반등한 뒤 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데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지수 상승의 역할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113.9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고 제조업 생산자 지수 역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분기 116.4로 설비 투자 지수도 1분기 122.7로 4분기보다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 방식을 디지털 스마트화로 전환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드림스케어 스튜디오에서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정책과 소상공인 스마트화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과 김경숙 상임이사를 비롯해 공단과 학계, 연구계, 협회 전문가 등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분야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 방안을 강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남윤형 수석연구원이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참석한 패널들이 발표 주제에 대한 총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패널들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을 토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300만 명을 넘어섰죠. 이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백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앞으로 접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등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전국 접종센터 257곳의 상당수가 지난달 30일 이후 1차 접종을 예약받지 않거나 예약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전국에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1차 접종 추가 예약 접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자 정부는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2분기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백신 잔여분과 추가 도입 일정, 접종군별 배분 계획 및 접종 전략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